암 연구를 해서 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암 면역 혹은 뭐 순서는 바뀌어요. 면역 암 영어로 하면 암은 cancer, cancer immunity, equilibrium. 참 어려운 말이죠. 뭐냐면 암과 그다음에 immunity는 뭐게? 면역, 암 면역. 이건 뭐냐면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암과 면역의 균형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암에 걸려 있으면 무조건 내 몸에 암이 있으면 무조건 암이 그냥 무조건 퍼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암세포와 이 면역세포와의 그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아주 예민합니다. 무엇에 예민해요? 여러분의 T세포가 얼마나 활발하냐에 대하여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이 T세포가 별로 활발하지 않다, 활동적이지 않다, 그거를 감지를 하면 암세포는 활동을 시작해. 그러나 암세포가 야, 이 T세포가 요즘은 활발해졌어? 유전자가 켜진 것 같아? 그렇게 암세포가 감지를 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중지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웃고 노래 부르고 박수를 치고 뭐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뀌어. 아, 막, 아야, 암, 뭐, 지금 퍼지진 않나. 이거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되면, 뇌파가 엉망이야. 그렇죠. 베타파, 감마파를 왔다 갔다. 그러면 유전자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러면 그때는 암세포가 활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질 때, 아시겠죠? 그때 암세포 쪽에서 볼 때 아하, 이 T세포들이 별로 활동을 못한 상태구나. 그때만 암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이 면역세포들이 조금만 더 강화되는 기미가 보이면 야, 숨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기 보니까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시겠죠? 11번을 재발했다면 무슨 얘기예요? 암과 이분의 면역력의 균형이 11번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년 동안 살아계셨냐 하면 2003년도에 발병을 해가지고 2015년에 돌아가셨어요. 2016년에 돌아가셨나? 네. 그래서 13년을 살았다고. 무엇으로? 대장암 4기로. 다 퍼졌어. 그래서 퍼지면 4기면 죽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사기라도 뭐만 강화되면 면역력만 쫙 강화되면 암은 사기암이 꼼짝 못하고 일단 숨어요. 숨어서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 활동 정지한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안 맞으면 동면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동면 상태 들어갔다가 또 면역력이 어떻게 떨어지면 또 암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고 해서 자, 암이 사기입니다. 선생님, 암이 사기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거는 이런 걸 가르쳐주고 그런 말을 해야 돼. 그거는 통계적으로. 이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나는 이제 사기니까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하면 그 6개월이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암 면역 균형.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말이 또 나왔습니다. 참, 이 암 연구가 발전이 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뭐냐면, 이것도 참 희한한 말이에요. immune 하면 면역입니다. 그렇죠? 면역. 자, 이 다음 말이 희한한 말입니다. Immune editing. Edit가 뭐예요? 편집한다는 거예요. 와. 네. 자, 면역세포를 암세포들이 편집한다, 이 말입니다. 희한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들이 면역세포, 즉 T세포죠. T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을 조절한다, 이 말이에요. 편집한다. 그 immune editing. 이런 말, 이런 거는 의사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얘기예요. 어떻게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영향을 끼쳐서 면역 력을 조절한대. 오호호. 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T 세포가 강해지면 암 세포는 움츠려 들듯이 그 거꾸로도 그 반대편으로도 작용한다, 이 말이야. 암 세포도 면역 세포를 어떻게 해? 영향을 미쳐서 면역세포를, T세포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랐습니다. 차, 박수! 선택에 따라서! 그게 과학자들이 밝혀요. 내가 어떤 이 심리적, 정신적 선택을 하느냐, 어떤 내면의 환경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이런 놀라운 면역 편집.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그 이상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이상한 현상? 아주 이치에 안 맞는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암 환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여자가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막 유방암 요게 일기다 일기. 이 일기 유방암은 그냥 모르고 그냥 가만놔도 아무리 못 살아도 뭐예요? 한 3년은 살 수 있어. 아무 치료 안 해도. 점점 이게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온몸에 퍼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죽는다.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거 대충 3년 내지 4년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유방암 진단 일기를 딱, 일기 진단을 딱 받고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한 3, 4년은 끌고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뭐예요? 5년 생존할 가능성은 70%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사는 한 달 반 또는 두 달 후에 소식이 왔는데 죽었대. 어떻게?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런 환자는요, 무슨 선택을 했냐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거의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상황이 어땠냐? 하면, 남편이 지난 3년 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는데 여자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자기가 암 진단을 받고 보니까 뭐 때문에 걸렸다는 게 확실해. 이 남편이 준 스트레스 때문에. 그 남편이 미워 안 미워? 너무너무 미워. 그리고 그년도 너무너무 미워. 그래가지고 이 복수를 하고 싶은데 복수를 할 방법이 있어야지. 복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연년들 있는 데 가서 어떻게 그래서 죽어서 복수할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딱 하면, 아주 마음을 딱 그렇게 다 잡아먹으면,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자, 이제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속에 품기로 선택을 했느냐, 그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이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정말 진선미 사랑의 뜻을 품었냐, 아니면 그 반대편의 뜻을 품었냐. 증오심에 불타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렇죠. 공포심에 떨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겠어. 자, 그 생명파가 있구나. 그렇죠. 나는 생명파를 선택할 거야. 그 선택에 따라서, 어떤 뜻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뭐, 결국,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제가 맨 첫 시간에 여러분께 강의 드린 대로 유전자는 내면적 뭐예요? 환경에 반응한다. 그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 마음속에 드리고 싶어서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나의 뭐가 결정이 돼요? 뇌파 그리고 생체 전자파가 결정이 되고 이 전자파가 알파파면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요. 이것이 베타파, 가마파가 되면 유전자가 꺼진다. 자, 그래서 유전자는 이미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충분히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이미 과학적인 근거는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야, 이 뜻이구나. 뜻이 중요하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물학에 보면, 그 러시아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조건 반사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우리 생체, 동물이나 인간에게 조건 반사라는 게 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반사는 일어난다.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조건 반사를.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키고, 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유전자에 일어나는 반응은 그건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유전자가 꺼졌다가 켜진다든가 이 망가진 유전자가 복구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조건 반사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여러분이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그 여러분이 뭐만 해주면 올바른 선택만 딱 해주면 조건 반사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쉬운 말로 하면 조건 반사적으로라는 말은 좀 너무 과학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건 반사를 증명해낸 이 파블로 박사가 어떻게 증명을 했냐 하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제 개를 딱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이 종을 이 파블로 박사 딱 들고 땡 쳤습니다. 개는 이 종소리의 뜻을 몰라요. 그럼 개는 멍청하게 해가지고 아니 왜 종을 쳐?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뜻을 모르면 아예 내면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 그렇죠. 그러다가 파블로 박사가 또 땡치고 맛있는 거 줬어.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반복하고 나니까 개가 뭐를 잡았어? 감을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뜻을 알았다는 말이지. 종소리가 이게 좋은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데리고 와서 또 땡치고 탁 주니까 이제는 종 안 쳐도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종만 딱 들었다 하면 걔는 조건 반사돼. 아시겠죠? 뭐 걔 엔돌핀 유전자가 꺼졌다 딱 켜지고 종만 딱 들면 왜? 이 파블로 박사님이 종을 딱 들고 쳤다 치면 뭐야? 맛있는 거 준다라고 뭐야?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믿음,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믿으면 유전자 반응해요, 안 해요? 글쎄. 종 치긴 치는데 죽긴 죽까? 그런 반응 안 하죠. 파블로 박사님은 종만 쳤다 하면 분명히 틀림없이 뭐예요? 맛있는 거 준다! 탁! 믿었을 때, 그저 자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종소리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다. 네. 자,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그 이상하게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강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써서 온갖 온갖 폼을 다 해가면서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외감을 느껴버려요. 왜? 다른 분들을 보니까 뭐야? 박수치고 웃고 좋아하는데 자기는 모르겠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못 이겼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래요.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귀상하죠. 여러분, 방금 우리 여기 저 나와서 폐암 걸리신 그 송영빈 씨. 예. 처음에 와가지고 그랬대 말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 예. 그래가지고, 허송세월을 했다. 그리고 집에 갔어. 가긴 갔는데 뭐 사들고 갔어? 예, 테이프 가지고 갔어. 그래서 혹시 해서 마누라 없을 때, 살짝 들어봤다는 거죠. 딱 들어보니 그제서야 뭐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남자가 안 듣는다 했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꾸 듣고 싶어가지고 마누라 보고 자꾸 뭐요? 볼리브로 나가라 그러고 참 그 남자들 이상해 그렇죠. 여자들이 그런 남자들이 그런 성질을 볼 때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 남자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 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마누라 내 보내놓고 또 이렇게 해서 그게 들리기 시작할 때 와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들리는 게 왜 안 들렸을까요? 첫째,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 뭐. 아예 그냥 선입견. 이게 별거예요. 근데 그 선입견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해야 되는데? 해탈해야 되는데. 해탈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쉬었다 그래요. 쉬어서 안 들려요. 이제 그런 사람들 쪽에서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이 막 박수를 치고 웃고 뭐 난리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쉬었어. 그 사람은 어차피 쉬어서 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진리에 쉬어야 돼. 이 온 세상에서 관습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뭐 치료받고 낫는다라는 이게 쉬운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왜? 원인 치료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그냥 쉬인 거예요. 그렇게 쉬어 있으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게 들리지가, 뭐예요? 여기 와서 다 튕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뭐예요? 야, 이거 결국은 재발되네. 네, 벌써 두 번, 세 번 재발했다. 그제서야, 아, 이게 아니네. 그제서야 깨우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들으면 어떻게? 아,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 씬다는 게, 이게 씬다는 것은 무선적 현상이에요. 그거를 영적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의 에너지에 내가 사로잡히면, 다른 건 안 들려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분이, 예, 이번 얘기 보자. 자, 그럼 파블로 박사 얘기로 돌아갑시다. 자, 그러다가, 이제 걔는, 예, 파블로 박사 안 와도, 뭐만 보면 엔돌핀이 나와. 종만 쳐다보면 참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좋은 경험. 그걸 뭐라고 해요? 좋은 아름다운 추억. 그게 다 옛날에 지나간 거라도 그때 그 순간을 어떻게 해? 추억하면 유전자 켜줘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유전자 켜질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많이 살고 있어. 뒤를 돌아보기만 봐도 뭐요? 유전자 꺼질 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서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야, 그때 그 뉴 스타트 갔을 때, 그때가 내 생애 최고의 아름다운 그 기간이었다. 정말 내가 놀라운 것을, 놀라운 진리를 배웠던. 예. 그래서 내 마음이 확 열리고, 내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요, 뉴 스타트 뉴 자만 나와도 유전자 팍 켜집니다. 이상구 박사 얼굴만 생각해도 유전자 팍 켜진대. 아시겠죠? 설악산만 생각해도 어떻게? 그래서 이 상상, 추억, 이게 좋은 추억, 좋은 뜻.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락, 바그다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 결혼식에, 이 꼬마의 제일 큰 누나 결혼식에. 아, 손님들이 많이 왔어. 근데 결혼식을 하다가 이 꼬마가 똥이 마려가지고 화장실에 갔어. 근데 폭탄이 터진 거야. 다 죽었어. 가족이 몽땅 다 죽었어. 아빠, 엄마도, 누나도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어. 엄마 생각에서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와. 엄마가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도요, 여러분, 불면증 그러잖아요. 불면증도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멜라토닌이란 걸 먹어야 돼. 왜 그런 상태였지? 그래서 잠을 못 잔데, 얘가 하루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분필, 이렇게 분필.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서 저 고아원 뒤편에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데 거기다가 누굴 그렸어요? 엄마를 그렸어. 엄마를 그리고 신발을 딱 벗고 엄마의 가슴에 안겼어. 이렇게 이 아이는 뭘 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겼다고 뭐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안 작게 잤어요. 왜? 멜라토닌 유전자 켜졌어. 어떻게? 나는 우리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나를 안아줘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그건 이미 과거야. 과거. 엄마는 죽었어. 그래도 뭐는 남는다고요? 엄마의 사랑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이 교육을 아주 제가 종아리 많이 맞아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전 국어책 이런 것도 막 딱 들고 읽어야 돼. 와, 철수가 왔습니다. 영희가 어릴 때부터. 그리고 틀리면 또 맞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같이 있으면 마음에 별로 안 편해. 왜? 아들이 완벽하기로 원했어. 근데 언제가 마음이 제일 편하나 하면 외갓집에 갔을 때. 외갓집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 왔다 그러면 뭐요? 껍볼까요? 무조건 사랑이야.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면 편하.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외갓집만 한 달 갔다 오면 건강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여러분, 지금 제가 77세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5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우리 외할머니 품에 안겨서, 있던 생각을 하면 엔돌핀 나오게 안 나오게, 예, T세포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효합니다. 아직도 유효. 그 에너지가 아직도 내 유전자에 작용할 수 있어요. 무선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손자 손녀들 사진, 그렇죠? 보기만 해도 뭐예요? 즉각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바로 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서 그런 내가 다 낫다라는 상상. 맨날 이렇게 막 이 부정적인 쪽으로 상상하라 그러면요. 안 시켜도 막 잘해. 그런데 이 긍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상한다는 것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잘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파블로 박사가 그 다음 날 와서 이제 한 5일 지났습니다. 파블로 박사 딱 오니까 이제 이 개는 파블로 박사만 봐도 유전자 켜져 안 켜져. 뭐 종을 집어들어서 치고 뭐 이런 거 절차는 좀 생략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종도 치지 말고 뭐예요? 그냥 주지.
뭐 하여튼 그걸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러나 바블로 박사는 이제 종을 쳐들고 땡쳤어요. 땡쳐놓고 종을 딱 놓고 이제 더 맛있는 걸 주고 가야 되는데 종을 딱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그 기대, 희망, 믿음 때문에 팍 켜졌던 유전자가 일시에 뭐예요? 팍팍팍팍 꺼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유전자가 그냥 순간적으로 꺼져버리는 상태를,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장이 무너지네. 억장. 그 유전자 막 억장이 무너지면서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당하면 네, 암 걸립니다. 그렇죠? 유전자 팍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게 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겨야죠. 그렇죠. 억장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날 바블로 박사 또 왔어. 이때까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바블로 박사가 딱 보이면 뭐요? 유전자 막 켜졌는데, 이제는 바블로 박사 보고도 유전자가 이 꼬랑지가 어떻게, 이제 어제까지 꼬랑지 막 흔들렸는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흔들똥 말똥 그게 바로 뭐예요? 반신 반의 반은 오늘은 줄 것 같고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 그거를 반신반 그렇게 되면 내 마음으로 반신반의 하는 것은 결국 유전자에도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켜질 똥 말똥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뜻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유전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바블로 박사가 종을 또 집어 들어서 들고 땡 천치고 그다음에 놔두고. 그 다음에 역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나갔습니다. 그때 개가 느끼는 게 뭐예요? 분노야, 분노. 이제는 종소리가 또 듣고 싶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그 좋은 종소리가, 그 내 유전자를 켜주던 종소리가 이제는 듣기 싫어, 이제. 들으면 열받아. 뭐가 변했습니까? 그 종소리에 뭐가 변했습니까? 뜻이 변했잖아요. 시작할 때는 좋은 뜻이지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정말 좋은 뜻이었어. 우리 박사님이 맛있는 거 주는 뜻이야. 이제는 무슨 뜻이요? 어? 사람을 뭘로 보는, 아니다. 나 개를 뭘로 보는 거야? 열받는 응? 그 다음은 바블로 박사가 왔어. 종을 딱 들었어. 개가 어떻게 할까? 바블로 박사 종을 땡 쳤어. 응? 의도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왜요? 조건 반사는 뜻이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자, 그만큼 이 내면의 품은, 내 마음 속의 품은 뜻이 유전자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참 환자한테 이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성이 이 별로 좋은 소식을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의껏해야 돼. 툭 던져버리면 환자 유전자가 그냥 뭐예요? 꺼져버려요. 그리고 조건 반사적으로 절망 상태에 들어가면서 면역력이 툭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의사, 목사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잖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사람 살리기도 하고 뭐예요? 죽이기도 한다는 말. 그리고 옛날부터 일소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 한번 열받으면 한번 늙는다. 일로 다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러나 우리 조상들의 뭐예요? 그 느낌을 그대로 기록했고, 현대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은 그것을,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역 편집 현상이나 암 면역 균형 현상이나 이런 건 당연한 얘기야,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바로 사흘째예요. 그렇죠? 이제 사실 여러분이 맨 첫날 여기 와서 강의 듣고 그랬을 때는 이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암 세포가 조금 이제 불안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뭐가 달라요? 생체 전자파가 달라져서 계속 베타파만 오던데 이제는 뭐요? 아야야, 이 사람이 웃어. 노래를 불러.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노래 시간에 열심히 노래 부르세요. 그 노래를 부르는 거, 실제로 부르는 거하고 다른 사람 부를 때 가만히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다 노래 열심히 부르는데 내 혼자 안 부르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요새 말로 뭐 썰렁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썰렁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그 썰렁을 없애야 돼. 야, 이게 불러보니까 재밌네. 유전자가 진짜 켜지는 것 같네. 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요, 나쁜 선택이요? 자, 좋은 선택. 적극적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그 나의 선택, 적극적인 선택에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반응한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웃어운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도 안 웃을 때, 하면 유전자 조건 반사적으로 켜집니다. 왜? 웃을 때는, 본래 웃을 때는 옛날부터 웃을 때만은 유전자가 켜졌어요, 안 켜졌어요? 켜졌거든. 근데 내가 이제 암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웃음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래도 나는 뭐요? 웃을 거야 하고 하면 유전자가 조금 반사적으로 탁,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네. 아주 뒤져봐. 그래서 내가 웃으면, 여러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안 지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어떤 분이 정말 감명 있게 들으시고, 진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떠나실 때는 내가 집에 가면 열심히 웃어야지. 그리고 또 미국에 노먼 커즌,
이라는 그분이 UCLA 의과대학 교수까지 했어요. 사실은 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노먼 카슨. 이분은 옛날에 미국에 Saturday Evening Post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꽤 유명한 신문인데 거기 편집장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들의 의견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그 강직성 척추염이란 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이제 자가 면역성 병. 근데 이번에 가만 보니까 하루는 우연히 의사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그 당시 뭐 이메일도 없었으니까 그 편지 의사가 잠깐 실례하고 나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그 의사 책상 위에 딱 보니까 편지가 이 강직성 척추염 전공하는 전문의로부터 자기 요즘 뭐라 그래요? 가정의학과, 그 선생님한테 편지가 온 거야. 그 보니까, regarding Norman Cousin. 자기에 관한 거야. 그래서 읽어보니까, 가만 없대. 그래서 이분이, 의사가 가만 없다 그러면 가만 없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무슨 뭘 했냐면 의학적으로는 가만 없구나. 그럼 내가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 웃음은 낫겠지. 내가 그 순간적으로 이분이 그 의사 사무실에서 그 의사가 없어 지금. 아, 내가 그동안 웃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병 걸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웃자. 웃으려고 하니까 웃을 건데기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찰리 차플린 영화 있죠. 그 할리우드에 가서 찰리 차플린 그 영화 필름, 그거를 다 복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앉아서 그거 틀어놓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1년 6개월 만에 완치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UCLA에서 UCLA 의과대학에서 아하, 이 사람의 이 뜻과 생각과 우리 몸이 연관이 되고 그래서 UCLA에서 그 사람을 실제로 교수로 채용해가지고 의과대학생한테 그걸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먼 카슨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병의 해부학, Anatomy of Illness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아서 아주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분은 아주 건강하게 노년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 뉴스타트에 오셨던 한 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이분이 결심을 한 거야. 나는 지금부터 웃고 살 거야. 그러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맨날 뭐예요? 이것만 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웃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뒷산에 갈 때 이제 길에서 이제 집만 나서면 이 사람 웃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해요. 좀 미쳤나 하고 실성했나 하고 쳐다본다. 그게 참 좀 마음에 걸리지만은 뭐 그 사람들 쳐다보나 마나 뭐 그만큼 적극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낫는 짓을 해야지. 하는데 하루는 그래서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하루는 이제 하고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로 오면서 막 웃으면서 와. 그런데 핸드폰을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야 저거야 저거.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다음 날부터 집만 나서면 이제 사람만 나타나면 저기 사람 온다 싶으면 핸드폰 꺼서 그 사람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작정하고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그 결과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뜻이 들어오면 뜻이 우리의 뇌로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뇌에서 이 뜻에 따라서 이게 진선미 좋은 뜻이면 좋은 뭐가 생겨나요? 뇌파가 생겨난다. 뇌파. 그러니까 이게나 좋은 파가 알파파, 나쁜 파가 베타파. 그래서 이 뇌파가 온 몸의 신경망을 타고 생체 전자파로서 퍼져나가요. 아시겠죠? 생체 전자파. 그래서 이거를 bioelectromagnetic wave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신경을 타고 유전자에 전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뇌파와 생체 전자파를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강의를 듣고 있으면 이 강의 속에서 좋은 뜻을 여러분이 느껴서 그거를 마음에 담으시면 여러분의 뇌파가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바뀌어. 그러면서 조건반사적으로 알파파가 되고 생체전자파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의 조건반사적으로 변화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무슨 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 겁날 거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점점 쌓이면 자신감이 쌓이면 여러분 입에서 자동적으로 무슨 말이 튀어나오게. 뭐 저는 이미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왜? 뭐 내가 그렇잖아요. 호남 고속도로로 들어섰다면 광주에 도착하게 돼 있어 안 있어?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라는 고속도로를 지금 올라탔다. 그러면 도착 지점이 뭐예요? 치유야, 치유. 그런데 이 치유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 고속도로 경부선을 탔어. 탔는데 또 대전쯤 가서 다른 데 좀 알아볼까? 그럼 부산 못 가지.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가다 보면 자꾸 이 뱃말이 많이 나와요.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 뭐 면역치료, 뭐 자꾸 옆길로 빠지라는 그 유혹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진선미의 뜻,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나의 유전자에게 생기, 곧 생명파가 된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 말이야, 이거를.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살아.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치유, 치유나 구원이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같은다.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의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값없지만 무엇으로 받아? 믿음으로. 예.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3000% 절대로 빠지시지 말고, 예? 최후의 치유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이렇게 기뻐하시면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암세포가 고민이야. 나는 어쩌라고. 예. 네, 네, 그래서 자 일단 잠이 나자. 동면상태로 들어가. 그래서 금방 동면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확신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면역력이 좀 더 강해지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우리 송선생처럼 병원에 갔더니 뭐요? 암이 없어졌다. 이런 놀라운 그런 치유현상이, 자연치유현상이 일어나도록 되어 뭐요? 그렇게 치유 프로그램, 하나님의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유전자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전자를 하나님이 생명파를 보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내서 그 며칠기라는 그 희한한 드론을 잘 운영을 해서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어요?